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일의 형편을 바꾸는 방법, 우리 일의 형편을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스스로 깨닫게 하라. 정말 진정한 의미의 변화는 스스로 깨닫는 것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야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야. 제가 그 책의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자만심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은 내가 없앨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불구가 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몸은 잠시일 뿐이야 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인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서 얻는 것이지 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복을 줄 수는 있지만 행복을 느끼는 것은 너에게 달렸어 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고통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고난은 너를 세상의 염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너를 나와 더 가깝게 만든단다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내 영혼의 성장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스스로 자라야 해. 나는 내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너에게서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낼 뿐이야 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느냐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렇단다. 너를 위해 내 외아들을 죽게 할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너가 그를 믿어서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하, 내가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구나 라고 대답하셨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의 세계로 인도하시고요.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이러지도 저리도 못한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10월 달에 다윗의 이 곤란한 형편을 배웠죠. 다윗에게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왕세자인 암논 왕자를 살해를 했습니다. 그 왜 살해했죠? 왜 형을 죽였을까요?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암논 형이 왕세자가 성폭행했죠. 그리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누이에 대한 이 복수심 때문에 자기 형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왕자들끼리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다윗이 사실은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을 행하고 더구나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죠. 자식들이 이렇게 병들고 죄악에 빠지고 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의 죄에 있는 걸 안 거예요. 그 씨앗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압살롬을 처단하고 싶어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왕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나 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뭐 다윗 왕가 자체가 엉망진창이니까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이미 통치 권을 잃어버린 거죠. 누구도 다윗을 존경할 수가 없는 그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 살인한 압살롬을 잡아다가 벌을 주자니 그럼 또 한 명의 왕자가 죽게 되니까 놔두자니 정의롭지 못한 왕이 되고, 그래서 다윗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월이 3년이라 하니까요 국정이 마비되는 거예요. 아마 백성들의 지탄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을 거예요.
상황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요압 장군이 아주 중요한 지혜를 짜내서 다윗을 다시 추스려서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죠. 요압 장군같이 지혜롭고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장수가 다윗 옆에 있었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켰을까요?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정, 그리고 교회와 사회와 이 국가적인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난감할 때 어떻게 상황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서 정상적인 궤도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오늘 요압 장군을 통해서 또 이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를 객관해서 보게 하라.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드고아 여인의 자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요압 장군이 드고아 여인에게 알려준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윗에게 좀 가서 이야기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19절에 있는데 한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줬사오니. 지금 여러분 10월달에 예배 안 드린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내 큰아들이 작은아들 쳐 죽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살인한 그 큰아들을 내놔라, 우리도 그 피값을 받아야겠다, 정의를 시행하고 그 아들 죽여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고아 여인이 다윗왕에 와서 나한테 남은 소망인 큰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작은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또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절대로 아무도 손 못 대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한 걸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집안이 엉망이고 다윗이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 그리고 직접적으로 왕에게 대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드고아 여인의 형편을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요압 장군이 열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곳에서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는 것보다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도록 이 객관화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냥 갑자기 비 오는 날 벼락을 때린다든지 그러지 않고 나무를 때리잖아요, 벼락을. 나무가 죄 지었나요? 죄는 우리가 짓고 왜 나무가 벼락을 맞아요? 그 보고 두려워하고 경계를 삼으라는 거죠. 너 자신을 바라는 거죠. 나무가 벼락 맞는 걸 보고서 우리는 우리가 벼락 맞는 것처럼 두려워하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늘 그런 식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그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고대 모든 왕국의 왕들이 그렇게 뭐 자기 백성들, 자기 부하들 마음대로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죠?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양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자기 딸처럼 키웠다, 가난한 농부가. 그리고 그 옆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는데 양이 수천 마리인데 자기에게 손님이 찾아오니까 그 가난한 집에 양새끼를 뺏어서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왕이시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왕이?
내 나라에서 그런 놈이 어디 있냐고 당장에 그 놈을 죽이겠다고 당장 잡아와라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 거죠. 자기가 그 나쁜 악한 이웃을 정죄했는데 보니까 그게 자기의 모습인 거였죠. 이게 이제 객관화예요. 여러분 드라마가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정서를 이게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거기 아주 못된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오면은 아 내가 얼마나 못된 시어머니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내가 저렇게 며느리한테 했는데 똑같잖아요. 못된 자식들의 행동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저렇게 부모님한테 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드라마를 그런 식으로 안 보죠. 항상 주인공과 자기를 독립시역이죠. 제일 착하고 잘생기고 훌륭한 재벌 2세와 자기를 독립시역이죠. 자기는 실제로 지금 맨날 아르바이트하고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면서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객관화해서 보지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드라마도 그렇고요. 영화도 그렇고요. 어제 라보엠 봤어요? 라보엠이란 뜻이 뭐예요? 라보엠 보헤미아인들의 예술가 네 명의 그 사랑 이야기잖아요. 뭔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으로 보게 되면은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비해서 보면은 더 감동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최근에 뉴스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촛불 시위를 그렇게까지 청와대 100m 거리까지 가서 하면서 대통령에게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 주위에 아부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평가 말고 정말 다른 많은 사람들, 국민들이 불을 비춰서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볼 수 있게, 객관화해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최순실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권력과 함께 어떤 재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힘, 유세를 부리고 교만했던 모습이 얼마나 허망하고 결론적으로 인생을 망치는지를 비극적으로 만드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께서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셨다 그래요. 역사 드라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 걸 보면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면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 노래, 가사, 드라마, 또 뉴스의 사건을 보면서 내 죄성이 느껴진다면 내 모습이 보이고 나를 객관화 볼 수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예배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당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의 안타까움이에요. 제가 딸들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자기가 당해보기 전에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전자 뜨거운 주전자가 난로 위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끓고 있으면 자꾸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만지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뭐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디지 않을 만큼 뜨거울 때 억지로 손을 갖다가 대버려요. 아 뜨거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라고 빌어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은
자기가 경험해보고 느껴봐야 그 말을 믿고 깨닫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면요, 예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만 해도 그냥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해도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무식이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뭐 친척들이나 점점 가까운 친구들이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뼈아픈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도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계속 그렇게 나가면 너도 망할 거야. 너도 저주받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죠. 돼봐야 돼요, 꼭? 꼭 당해봐야 돼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자기인 줄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뭐가 되었다고요?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울은 뭐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믿지 않냐므로 광야에서 멸망시켰다 그랬죠. 그들을 보면서 내가 보여야 돼요.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않냐는. 구원받아 놓고도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6절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경하겠다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이 교만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내 분수를 뛰어넘고 내가 은혜 좀 받았다고 교만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 거울을 봐야 돼요. 천사들의 심판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것이 결국이 어떻게 되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것이 거울로 느껴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뉴스를 보면서 그 심판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죠.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거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5절을. 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여기까지는 정보예요. 뉴스예요. 드라마예요. 그들의 이야기예요. 그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네 이야기다. 너 자신의 이야기다. 니네가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너 이야기다. 너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들이 보여주지 않냐? 그들이 너 거울을 보듯이 사건을 볼 수 있냐는 거죠. 객관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에게 계속해서 우리 주변국과 멀리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계속된 사태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교만함과 헛된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들의 결국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친척들, 먼 데 있는 사람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거울을 보듯이 자신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이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회해서라도 기다리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서 우회해서라도 기다리라. 여러분, 아주 직접적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강압적인 어떤 힘으로 상대편을 바꾸는 거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변화는 스스로 돌이킬 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림은
희생이 따라요. 시간의 낭비가 있고 에너지의 낭비가 있고 속이 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진정한 돌이킴을 원한다면, 스스로 돌이키기 원한다면 우회해서라도 기다려야 돼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20절에 나와 있어요.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하나 이제 잘 보세요.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요압의 행한 일과 다윗의 어떤 인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라는,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요 요압 장군은요 지금 최고의 전성기예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다윗이 요압을 두려워해요. 군사력이 워낙 강하니까 백성들이 요압을 훌륭한 장수로 알고 있고 다윗은 지금 집안도 엉망이고 자신은 살인자이고 간음자이고 형편없이 출하기 때문에 굿데타 일으키면 바로 그냥 정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 상황을 그렇게 뒤집지 않고요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바로 탄핵으로 안 들어가고 왜 기다린 줄 아세요? 그것은 놀랍게도 다윗의 인격이 훌륭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절 중간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 주 왕의 지혜는 뭐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지혜로우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비유를 우회적으로 기다리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만한 인격이니까 다윗에 신뢰하니까 우회적으로 요압 장군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바로 직설적으로 구태타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의 형편을 바꾸는 이 간접적인 기다림이 가능한 것은 상대편 인격을 믿을 때 가능해요. 신뢰가 갈 때. 왜 그래요? 요압 장군이 오랫동안 다윗을 겪어보니까 다윗은 진리를 깨달으면 자기 잘못을 깨달으면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사람인 걸 봤거든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깨달으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이요.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바로 탄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이 가능한 것은 상대편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편의 지난날의 삶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없을 때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상대편에 대한 믿음 속에서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참 놀랍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도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림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치시지 않고 기다려주세요. 그 기다림이 어마어마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한 잃은 아들 비유에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는 게 훨씬 더 강렬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아들 비유에 보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달라 그러잖아요. 둘째 아들이 달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철없는 녀석이 재산 절반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혼내주고 그 억압해서 묶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 뭐 뒤죽간에다 가둬놓을 수도 있고 어디 재산 절반을 내가 살아있는데 이놈을 시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그걸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떼주잖아요. 여러분 그 재산 절반이 다 나가고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욕먹고 재산 다 탕진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전혀 내 재산 네 어쨌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왜 그래요? 지금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교육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떼줬어요. 그때 나중에 돌아왔어요. 성공해서 돌아왔나요? 실패해서 돌아왔나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어요?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되어 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영웅이 돼서 돌아왔어요. 훌륭해져갖고 왔어요. 얼마나 훌륭해졌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현실이 됐어요. 정말 놀라우게 성공해서 왔는데 그 성공한 모습을 누가 보면 15장 17절부터서 2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끝났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 해주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죠. 지금 뭐 자원급제하고 돌아왔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이 잔치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은 거. 왜냐하면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왔거든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 다 이루고 아버지의 기대보다 훨씬 훌륭해져서 왔거든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에 뭐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니까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돌아오라 안 그래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훌륭하게 돌이켰느냐? 세계관이 바뀌었죠? 17절을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전에는 여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이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집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시시한 분으로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풍요로운 곳인 줄 알았고 이 세상은 죽을 곳인 걸 안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었죠. 세계관이 바뀌어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18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이거요, 평생 돗닦으면 마지막 죽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게 요 경지예요. 성체스님이 평생 고행을 하고 깨달은 게 이거거든요. 마지막 열반성이 보면 내가 무관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는 깨달은 거예요. 종교의 궁극점에서 깨닫는 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근데요, 재산 절반을 가지고 다 날리더니 이거 깨달았고 왔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 죄악 덩어리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신에게도 인간에게도 온통 죄악투성이입니다. 이거 깨달으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이거 깨닫기 위해서 한참이 걸렸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아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겸손한 인격으로 바뀌었죠.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 나는 아버지 아들이지만 난 자격 없습니다. 난 일꾼의 하나로 그냥 불러주십시오. 겸손해졌죠. 이거 대단히 고매해져서 온 거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풍요롭고 위대함을 드러내는 게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뻔뻔스럽잖아요. 작은 아들이요, 제일 피해를 끼친 사람이 누구예요? 지구상에 아버지예요. 재산 다 그냥 축냈죠. 그리고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슴에 못을 박고 그리고 나왔잖아요. 친구들한테 돈 다 썼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가야지 왜 아버지한테 돌아와요? 그 뭘 의미해요? 아버지의 인격이 얼마나 고매한지.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도, 재산을 다 날렸어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만한 훌륭한 인격자인 것을 인정하고 공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작은 아들은 과외비, 재산 절반 날리는 그 과외비를 통해서
정말 성공해서 온 거예요. 훌륭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스스로 돌이키고 깨달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결국 이것은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어마어마한 낭비, 남들이 보기엔 낭비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겪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데 왜 그런 십자가에 오랜 세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했을까? 십자가의 사건이 의미 있기 위해서요. 수천 년 동안에 짐승이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는 끊임없는 반복된 예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다림과 준비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맥스 리케이드 목사님의 책 중에서 더 기프트라는 책이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다. 창조주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비극도 아니었다. 갈보리 언덕의 사건은 파멸로 치닫고 있는 세상에 대한 임시 방편의 해결책이 아니었다. 도저히 믿기지 않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 하나였다. 치밀하게 준비된 선택이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목에 커다란 못을 박는 순간 신비롭고 위대한 계획은 성취되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스스로 계획하셨음을 말한다. 자기의 달릴 십자가를 위해서 나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 손목과 발목에 박힐 철덩어리를 땅에 묻으셨다. 가룟 유다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가도록 정치적인 분위기를 만드셨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철이 들고 우리가 못 박히기 전에, 우리가 되기 전에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십자가가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철들으라고, 너가 지혜롭지 않냐고, 설교 말씀만 듣고도 내가 지옥에 간 것처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회개하는 거. 십자가 사건을 보면 얼마나 죄가 무섭고 처참한지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걸 보고 자기가 못 박힌 걸로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회적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자체가 회개하고 거듭난 것처럼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그 인내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감동시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사랑으로 감동시키라. 여러분, 결국은 이런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희생, 희생 속에 있는 사랑에 대한 확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기다림의 사랑.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확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자기를 내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주고 고민하는 것을, 3년 동안 얼마나 계획을 짰겠어요, 요압 장군이. 그걸 알고는 다윗이 바로 요압 장군 하라는 대로 하게 되죠.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 장군 말대로, 원하는 대로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다시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은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을 때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출발하게 되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의 능력이고 희생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의 일화 속에 나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 이름이 이제 아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아버지에게 아주 충격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눈물이 아주 쏙 빠질 정도로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에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희생을 당하고 고생의 길을 가면서 아이가 스스로 깨닫도록 좋은 지도를 해줍니다. 좋은 예가 이런 거예요. 아론이 이제 17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회의를 가야 돼서 아론과 함께 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는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차가 어디가 고장난 것 같으니까 이거를 정비소에 가서 고치고 회의가 끝날 때쯤 5시쯤에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정비소에 가서 보니까 그냥 후텁후텁하고 금방 고쳐버린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영화를 봤는데 동시 상영 영화를 본 거예요. 연속으로 두 편을 보니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와 약속 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가가지고 아버지 정비소에서 너무 늦게 고쳐주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시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정비소 갔다 왔겠어요? 벌써 갔다 왔죠. 그랬더니 도착하자마자 불과 몇 분 안에 다 고쳐서 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아무 말 안 하고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론이 옆에서 차를 몰면서 아버지 타고 가세요, 타고 가세요. 아니다, 나는 걸어가야겠다 집에까지. 집에까지 거리가 15km예요. 15km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정색을 하고 아론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나는 지난 17년 동안 너를 올바르게 키우자 노력했단다. 그런데 너에게 신뢰를 심어주지 못했구나. 난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 어떻게 해야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집까지 걸어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나쁜 아버지였다면 부디 나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는 밤길을 걸어갑니다. 아론이 계속 옆에서 따라가면서 아버지 제발 타시라고. 근데 절대로 안 타고 밤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정이 넘어서야 도착합니다. 5시간을 걸었어요. 생각해보세요. 5시간 내내 그 밤길을 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이제 혼날까 생각했는데 아론에게 한마디 책망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들어가셔서 평상시에 씻고 주무시고. 그 이후로 아론이 다시는 죄를 안, 거짓말을 안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면은, 죄는 우리가 짓고, 거짓은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구를 맞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못해서 너희가 그런가 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끝까지 한 마디도 책망 안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셔 주셨죠. 여러분, 피조물처럼 창조주가 찢김을 당하고 못 박히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은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그러면 악이 없어질까요? 죄가 없어질까요? 그동안 어땠어요, 여러분? 결국은 사랑의 감동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서로의 죄짐을 지고 불쌍히 여기고 같이 회개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나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라 서로 자기 죄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요, 긍휼히 여기는 감동적인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요,
죄인은 자기의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국민은 그 죄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수준이었습니다 하고 같이 통과하고 회개한다면 아마 전 세계가 감동할 거리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인 것을 온 세계가 알고 놀랄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도 불쌍하고 그 죄의 피해자인 백성도 불쌍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바꾸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부디 이 백성들이 또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객관화해서 모든 사건 속에서 자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기다림의 인내, 사랑의 기다림, 희생적인 기다림, 그리고 사랑으로 감동시킴으로 이 시대가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적인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보아도 자신을 보지 못했고 들어도 자신의 모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무수한 이야기들과 많은 뉴스들과 많은 이웃의 비극적인 상황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거울을 보듯이 사건 속에서 자기를 보고 회개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두 손 들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적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시다. 내 죄를, 내 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그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다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이 민족을 부드럽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금 미련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진 주님 뜻을 인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그 사랑 앞에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